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 손예진 강사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이 박스가 바로 저희 에듀이너스 스튜디오를 꾸밀 오브제들이에요. 조화 꽃들도 있고 오브제 화병 같은 것도 샀는데 어떤 거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게요. 짜자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아. 일단 제가 구매한 데는 비컨드라는 곳이에요. 비컨드라고 제가 이런 오브제를 검색해보니까 가장 사진이 예쁘고 또 리뷰도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. 요새 이렇게 촬영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이는 오브제들 있잖아요. 깔끔해 보이는 거. 그런 걸 구매했거든요. 이런 느낌의 오브제. 약간 이렇게 도자기 느낌 나는. 이런 거 되게 잘 사용하면 되게 예쁘잖아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두는 것도 괜찮고 아니 여기 이렇게 조화를 꽂아놔서 스튜디오 때 사용하려고 하나 더 구매했어요. 이거는 되게 귀엽고 아담하네요. 그렇죠? 저는 비컨드라는 곳에서 이 화병 이런 오브제를 구매했고요. 또 이런 조화 일단 이거는 클로에 세라믹 베이지 색깔이에요. 클로에 세라믹 베이지 금액이 11,900원. 되게 저렴하죠?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니에 세라믹 베이지고요. 17,900원.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같은 베이지인데 약간 컬러가 좀 다른 베이지 같아요. 얘는 좀 더 진한 베이지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밝은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?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소리가 막 많이 안 나거나 닥터도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. 여기는 없네요. 사실 이렇게만 둬도 좀 예쁘잖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조화를 몇 개를 구매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데이지. 데이지라는 꽃 좋아하고요. 이거는 한 단에 3,900원이에요.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사실 꽃 같은 경우는 매번 생화를 사서 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스튜디오를 활용할 경우에는 또 그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꽂아보려고. 제가 예전에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준비했었거든요.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식물응용학과라 그래서 제가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 다니면 이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좀 따야 되는 그런 코스였거든요. 근데 떨어졌어. 실기에서. 그때는 뭔가 재미없었어요. 뭔가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거 있잖아요. 꽃이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어가지고 별로 재미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따뒀으면 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. 어때요? 실제로 사진에서는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사형 형태로 하려면 이렇게 좀 접어서 높이를 좀 다르게 하면 좋아요.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풍성해 보이고. 원래는 실제 꽃이라 그러면 좀 잘라서 할 텐데 이건 좋아하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. 어때요? 그래서 이 데이지 조화까지 해가지고 화이트 데이지로 샀습니다. 그 다음에 샀던 거는 장미조화 인데요. 장미조화도 한 다발에 3,900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단을 샀어요. 그래서 11,700원.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사실 실제 조화들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. 데이지를 잠깐 빼고 장미는 여기다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. 이런 느낌. 원래 이 꽃을 고정하려면 밑에 물을 먹는 그 스티로폼을 딱 꽂으면 되는데 그건 그냥 패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접어서 그리고 좀 이렇게 벌려주면 좀 더 풍부해지겠죠. 이렇게만 둬도 이쁘다, 그죠? 어때요?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. 그런 강사님들의 느낌도 다양하고
성별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조화를 좀 준비해 놓고 그때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든다. 이쁘다. 그다음에 양귀비 조화라 그래서 양귀비 조화는 컬러별로 샀어요. 블루 두 개, 피치색 두 개, 오렌지 두 개.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샀는데 한번 볼까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미랑 저 데이지보다는 좀 더 저렴한 거. 이건 하나에 1,590원. 장미랑 데이지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약간 털 같은 느낌이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게 자꾸 떨어져. 꽂으면 이쁠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그래두면은 별로일 것 같아요. 일단 꽂아보죠. 일단 안 잘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또 이게 어디서 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것보다는 있는 걸 그대로 접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 털 날림이 너무 심한데요, 여러분? 꽂고 나서 그 다음에 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모양 내기가. 근데 너무 털 날림이 심해서 이거는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어때요? 그래도 좀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좀 풍성해졌나요? 응?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로 찍는 곳이라서 어때요? 괜찮나요? 그래서 촬영할 때는 뭐 이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통 여기서 아니면 양쪽에 촬영하니까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얘 식물을 빼고. 근데 컬러는 이게 좀 이쁜 것 같아요, 그쵸? 사진 찍기에도. 짠! 오늘 오브제 언박싱 마치겠습니다.